엄마가 불륜을 쏘면 할 수가 있지. 야! 경기 전에는 롤 금지! PC방에 맨날 제보가 올라와요. 솔루션 가겠습니다. 롯데는 롯데 팬들이 문제야. 왜 와이? 아~ 야구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. 롯데는 8대로 마무리를 했고요.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김예림이 롯데 중계 아프리카에 자리 잡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 가면은 그냥 팍 떡상하는 건데 지금 김예림이 아프리카에서 롯데 중계방 시청자 2등입니다. 중계 몇 명 하냐고? 롯데 중계방 2명. 아, 나 2등인데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롯데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줄 요약. 덧잘싸. 덧지만, 잠깐만. 이게 왜 나오지? 아, 요거 아니고요. 아,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런 거 아닙니다. 네, 이따리죠. 덧지만 잘 싸웠다. 근데 롯데는 덧지만 잘 싸웠다가 아니고, 덧지만 잘 쌌다! 자, 첫 번째. 뭘 쌌냐? 유흥으로 잘 쌌다. 선발 투수 나균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. 시즌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륜설이 한번 싹 돌았어.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. 야구 잘하면 남자가 불륜을 쏘면 할 수가 있지. 불륜이 정당화할 순 없는데 이 판에서는 야구 잘하면 야구 팬들은 괜찮아. 뭐 알바노야. 야구만 잘하면 되지. 뭔 말인지 알죠? 그래! 야구 잘하면 사랑한 게 쟤는 아니잖아. 근데 팬들이 참지 못하는 역대급 사건이 있었어요. 나균환이 선발로 서는 날 2이닝에 8점을 내주는 끔찍한 일이 있었어. 알고 보니까 새벽 4시까지 여자랑 술을 먹은 거야. 술에! 새벽 4시까지 선발인데 새벽 4시까지 여자로 술을 먹은 거야. 전날만큼은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임마. 롯데가 나균환 뿐만 아니라 유흥 연애 하는 애들이 많아요. 다른 팀은 주로 안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에 좀 많아. 아, 이거 보면은 열받아 죽겠어. 롯데 포수 중에 보글보글 정보글이라고 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시어리더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아니 내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야. 여자친구 보여줄까? 야! 정보근이 잘못한 거잖아 이거는. 정보근 유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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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정보근이 잘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지. 아, 제가 진짜 질투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야구 선수면 야구를 할 것이지 왜 연애를 하고 자빠졌냐 이거야. 그리고 얘가 블로킹 이런 것도 겁나 많이 놓쳐. 아니 또 하나네. 호수가 볼을 잘 잡아야 되는데 볼을 못 잡는다니까. 밤마다 뭘 잡는지 대체. 뭐? 자, 두 번째. 자, 불펜 마무리 잘 쌌다. 외국인 선발 투수 원투펀치 잘 했어요. 하지만 호정 선발 박세웅이 초반 부진이 좀 있었죠. 지표를 보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반지랑 월커스는 잘 했어요. 3점대. 박세웅 같은 경우는 평자점이 4.78이야 초반에 조금 재고가 잡히면서 잘해서 이 정도로 올라온 건데 엉망진창이었어요. 그리고 불펜진들 우승민 이런 애들 엉망이잖아. 맞잖아.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야. 보면은 우리는 4점대랑 5점대가 굉장히 많잖아요. 나균환! 개 새끼 이닝 73개나 뛰었는데 8점대! 별 받는다! 그냥 9이닝 하면은 9점 내준다는 거야. 그 말이야. 그냥 대패한다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지금 야구 1등이랑 그러면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. 기아팀이랑 비교를 하면 봐봐. 내일이나 뭐 정혜연 이런 애들이 방어율이 2점밖에 안 돼. 333, 444 봐봐. 4점대자가 존나 많잖아. 우리가 불펜진의 부진이 굉장히 심했어요. 사실 야구는 불펜이 좀 탄탄해야 되는데 이번 연도 자체가 근데 불펜이 씨가 말랐긴 했어. 롯데는 특히나 투수가세라고 불릴 만큼 만약에 선발이 6이닝까지 막았어. 그러고 이제 불펜이 올라오죠. 그러면은 한 이닝을 못 막아가지고 투수가 한 10명이 올라와. 박진 올라와. 한현이 올라와. 또 못 막아서 내려가. 김상수 올라와. 못 막아서 또 갑자기 큰동이 좌우놀이 한다고. 진해수 안 되면은 또 구승민. 구승민 털리면 또 정현수. 뭐 송재영. 김강현. 마무리로 이제 기본중. 아니하면 뭐 어떠냐고. 그러면은 지배를 못 가요. 세 타자를 못 잡아가지고 10명이 올라온다고 생각해봐. 그럼 야구를 1박 2일, 2박 3일, 4박 4일, 5박 4일 하는 거야. 하루 종일 야구할 거야. 그 다음날 경기 없어?
맨날 얘들이 다 못하는 건 아니잖아. 돌아가면서 잘하는 날이 있어. 긁히는, 야구 표현으로 긁히는 날이 있어요. 그래서 꾸역꾸역 불펜이 막았다. 그럼 다음에 마무리로 누가 올라오냐? 원중 언니가 올라옵니다. 김어준 아니고요. 김원중 선수입니다.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. 이 원중 언니의 투구 폼이 어떠냐면 약간 이 사람은 좀 후카시형 투수야. 야구하기 전에 아니 후카시 존나 주잖아. 이거를 하고 던질 때는 실력이 괜찮았어. 송페이가 김원중한테 저걸 한번 지적을 한 거야. 신경이 쓰였는지 갑자기 애가 약간 마탱이 가가지고 막 블론 세이브 6개 주고 막 엉망이 돼버린 거야. 진짜 블론 세이브 6개 준 게 롯데한테 굉장히 치명타였다. 김원중 선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. 친구가 롤대남이에요. 야! 경기 전에 롤 금지! 맨날 경기 끝나고 여기 PC방에 찍혀있다니까? 어? PC방에 맨날 제보가 올라와요. 이렇게 사진 찍히고 여기에 정복은 김... 야! 정복은 이 XX 연애도 하면서 PC방도 가? 허미! 알바노? 자, 세 번째 170억 이정료 잘 썼다! 170억 트리오입니다. 자, 첫 번째 80억 유강남, 그리고 두 번째 노진혁, 노검사 50억, 한현이 40억입니다. 이 세 명 묶어서 170억 트리오라고 불리는데요. 이 3인방이 대몫을 했냐? 베스트 노노? 그렇지 않다? 이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? 프레이밍을 잘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아니 씨. 이번 연도부터 ABS 도입됐잖아. 프레이밍 잘하는 애 데리고 와서 뭐하냐고. 목마라. 그리고 경기를 뭐 뛰었으면은 상관없어. 시즌 초반에 부상당해가지고 경기도 뛰지 못하고 그냥 날먹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아니 노검사한테 50억 왜 쓴 거임? 몇 타래 치는 줄 압니까 님들아? ER을 칩니다. ER. 그리고 ER 치는 애가 주전으로 있으면은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안 되겠죠? 그래서 1군에서 경기를 뛴 날이 별로 없어요.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한현이, 한돈 선수는 뭐 그냥 쏘쏘 했습니다. 이 뭐 선수들은 일단 그렇다 쳐. 롯데 그룹이 제일 문제야. 인정하시죠? 이런 애매한 선수는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. 마무리 투수 김원중도 FA거든요. 물론 롯데에 오래 있긴 했지만은 큰 돈을 주고 잡을 필요는 없다 이런 거지. 뭔 말인지 알죠? 근데 롯데 프론트 특 이런 애들한테도 존나 세게 불러. 팬 입장에서는 막 그다지 잘하지도 않은데 80억 이렇게 부르면 열받는 거지. 그래 내가 생각해도 4년에 40억 딱 적당하다고 봐. 왜냐면 지금 마무리 투수도 데리고 올 만한 선수가 크게 없기 때문에. 자, 아무튼 그래서 롯데 그룹이 투자할 건 좀 과감하게 투자하고 좀 아낄 건 아끼고 이런 식으로 기를 모아서 원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더 좋았던 점, 좋았던 점도 물론 있죠. 자, 첫 번째 연건들의 활약. 우리 감독님 김태형, 튼동이라고 불리죠. 튼동 좋아. 그냥 튼동은 존재 자체가 좋음. 너무 남자답고 롯데에 지금 딱 필요한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해요. 화낼 때는 화내고 뒤에서는 또 약간 츤데레 같은 요런 느낌. 멍멍말할. 그리고 롯데 또 좋았던 점, 끈질긴 맛이 있어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지는 경기도 많이 없었어. 끈질기고 끝까지 하는 약간 난 감독님의 영향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이렇게 좋았던 점 얘기 드리고요. 솔루션 가겠습니다. 첫 번째, 유흥 금지. 진짜 제발 제발 비시즌에 유흥 즐기고 시즌에는 유흥을 좀 금지해라. 지금 혈기왕성한 20대니까 참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들다. 그러면은 자, 경기 전날만이라도 참아다오. 예외 김예림이랑은 괜찮습니다. 예림이랑은 괜찮아요. 자, 진짜 유흥금지, 야스금지. 두 번째, 불펜 보강. 이거 하지 않으면은 내년에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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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고 갈 수 없어요. 불펜 보강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. 김원중 만약에 재계약을 할 것 같으면 만약에 했어, 얘를 잡았다 그러면은 대머리 깎아라. 목마랄 이거 머리 대머리 깎아라. 그렇지 않으면 내년 마무리에서도 활약 못합니다. 뭐? 자, 이제 세 번째! 이거 완전 중요. 롯데는 롯데 팬들이 문제야. 왜 와이? 타구장에 비해서 예쁜 여자들이 없어. 다른 데 보면은 막 쭉쭉 빵빵하고 예쁜 애들이 많은데 롯데는 진짜 예쁜 여자들이 없어요. 김예림이 평균입니다. 야! 떡볶이! 떡볶이 금지! 떡볶이 그만 처먹어. 야, 그만 좀 먹어. 살 좀 빼라고. 야, 응원 여인. 야, 몸매 봐. 얘들 안 먹냐? 삼성 맥주녀.
삼성 미녀팬. 아 네, 삼성은 확실히 예쁘네 좋아. 와. 전설의 두산 응원요. 아 유명하죠. 전설의 삼성 응원요. 아니 씨. 기아 응원요. 야. 왜? 아 왜 여기에 롯데 팬들이 없지? 롯데 팬은 평균이 어떻냐면은 이렇다니까. 나 가면은 김예림이 평균이야. 다 그냥 이런 식이야. 커뮤니티 해가지고 여성성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래. 아 흠이 진짜 살 좀 빼라고. 김예림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. 목마라 한 줄요야. 내년에는 진짜 다르다. 진짜 다르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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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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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다. 야, 10년 동안 아니 오늘 11년째 더 가보자고. 진짜 근데 진짜 내년에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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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. 인수